단돈 1,500원이면 언제 어디서든 따뜻한 라면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의 캠핑, 차박, 백패킹, 해외여행, 모든 일상생활에서 혁신을 일으킬 제품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전기 없이, 따뜻한 물 없이, 그냥 가스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음식들을 익혀 먹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바로 이 가열팩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최고 98도 자동 가열 방식, 화재 위험이 전혀 없으므로 등산, 낚시, 여행 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안을 보시면 이렇게 비닐팩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식품 가열용 발열체라고 하는 제품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여기 아래에다가 이 발열체를 뜯어서 놔두고 이 지퍼백에는 포장지가 필요 없는 라면 같은 제품들을 넣어주고요. 여기에다가는 포장지가 있는 햇반, 뭐 3분 카레 이런 것들을 바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다가 라면이랑 햇반을 함께 넣어보겠습니다. 휴대용 지퍼백 안에 넣겠습니다. 아씨, 가루, 아씨. 자, 라면을 넣고요. 물 표시선이라고 해서 물을 넣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물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물 표시선까지 물을 넣었습니다. 현재 비주얼은 이 상태예요. 자, 그리고 햇반. 햇반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햇반을 넣기 전에 이 발열팩을 아래를 펼치면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워주고요. 발열체를 뜯어서 이 안에 넣습니다. 이런 게 들어있네요. 자, 이걸 밑에 깔아주고요. 햇반. 그리고 라면을 넣습니다. 여기도 물높이선이 있어요. 여기까지 물을 한번더 부어줍니다. 이렇게 붓고 잠그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자, 한 10분 정도 기다리면 된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우와, 씨. 아니, 넣자마자 지금 이렇게 끓고 있어요. 들리세요? 와우. 와, 신기하다. 와, 따뜻한데요? 그리고 이 발열팩 안에 발열체는 다 사용하고 나서 핫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스팀 아웃이라고 해서 조그만한 구멍이 있어요. 여기 사이로 계속해서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여기 만지니까 굉장히 뜨거워요. 물이 보글보글보글 끓어지고 있고요. 자, 지금 이렇게 안을 보시면 아래에 있는 가열팩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물이 끓어오르고 있어요. 자, 안에 보이세요? 지금 만지기만 해도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스팀 자동 발열. 휴대용 발열팩은 불, 버너, 가스레인지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물만 부으면 만사 오케이. 따끈한 식사 후 발열제는 핫팩으로 사용하시고 알칼리성 비료로 재활용하세요.
여기 스팀아웃 보이시죠? 여기로 계속해서 연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무슨 가스를 넣은 것처럼 정말 팔팔 끓고 있습니다. 네, 현재 10분 정도가 지났고요. 아직도 계속해서 끓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물이 제가 물높이선 한 여기까지 물을 부었거든요. 그런데 끓으면서 물이 이만큼 증발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만큼 많이 끓고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아니 굉장히 뜨거워요. 와. 네, 현재 한 15분 정도가 흘렀고요. 아직까지도 끓고 있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이제. 와우. 라면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한번 기대가 됩니다. 와. 안 보여, 앞이. 아, 뜨거. 아, 뜨거. 와. 아니, 이거 너무 잘 익었는데? 그냥 가스, 그냥 버너로 끓인 것 같아요. 아, 근데 맛있게 먹고 싶은데. 집에서 삼겹살을 먹고 와서 맛있게 안 먹어진다. 자, 그리고 햇반을 한번 볼게요, 이번엔. 자, 햇반. 뜨거라. 자, 햇반을 꺼냈습니다. 열어볼게요. 와우. 와우. 와. 보이세요? 너무 밥이 잘 됐는데? 와. 익었는데 살짝 더 익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놀러 가실 때 라면 하나, 햇반 하나, 발열팩 하나만 딱 들고 가시면 어떤 곳에서도 따뜻한 라면을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면뿐만 아니라 3분 요리, 이거 뭐 계란? 아, 뭐 계란 같은 건 안 되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3분 요리 아니면 뭐 아이들 분유, 이유식 이런 거 끓여야 할 때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로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가스 버너로 10분에서 15분 끓여야 되는 것들, 어떤 제품이라도 넣어도 제 생각엔 다 끓여질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물이 끓는 걸 보니까 집에서 가스레인지랑 팔팔 끓인 거랑 똑같아요, 온도가. 아직도 엄청나게 뜨거워요. 자, 그러면 제가 가열팩을 한번 꺼내볼게요. 가열팩 꺼내니까 물 끓는 게 바로 멈춥니다. 아, 뜨거, 씨. 바로 이게 지금 가열팩이에요. 핫팩으로도, 아, 뜨거, 씨. 이거를 다 끓이고 나서 핫팩으로도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뜨겁거든요? 아, 제가 볼 땐 이거 핫팩보다 훨씬 뜨거울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단돈 1,500원이면 언제 어디서든 따뜻한 라면,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해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